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했던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타스통신 등은 현지 시간 12일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전 장관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국방장관 교체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2012년부터 국방부를 이끈 쇼이구 전 장관은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금되며 입지가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